집 안에 있는 뜰이나 마당을 일컫는 말, 바로 정원입니다. 집뿐 아니라 주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며 아늑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죠. 심어 가꾼 나무와 근사한 모양의 돌과 탁 트인 하늘까지 마치 한 폭의 수채화가 되는 곳, 민간 정원에서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정원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기 순천만? 아니면 이 마당이 넓은 집에 잘 꾸며놓은 조경수와 수석들? 아, 그런데 순천만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당이 넓은 집은 또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제가 아주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특별한 정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요!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충주의 한 외딴 마을. 고즈넉한 분위기에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고요하고 네.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그 한옥스테이예요. 한국관광공사에 등재되어 있고요. 숙박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에서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서유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한옥스테이였습니다. 단아한 한옥의 품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머물다 가는 듯 주변 풍경이 고스란히 그림이 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곳 정원은 심어 가꾸는 정원이 아니라 비워서 채우는 듯한 묘한 정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줌마스럽게 많이 밀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하나 비워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때 심은 꽃 90%를 비워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심플하게 하고 나니까 한옥 지붕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 건너에 산이 우리 앞 정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심어 가꾸는 것보다 자연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이 진정한 정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일부러 꾸미지 않은 듯한 소품과 아무렇게나 핀 꽃들이 오히려 더 정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옥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심고 또 꽃을 심어보니까요. 과한 컬러와 과한 형태의 나무는 조금 좀 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정원을 만들게 된 거죠. 이곳은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향긋한 나무 향이 마음을 정화시키고요. 창호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정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집이 바로 한옥이 아닐까요? 비운 듯 채워놓은 정원에 황토와 소나무만을 사용해 지은 자연 친화적 한옥이 잘 어우러집니다. 거기에 직접 만든 광목 이불과 소품 등이 있어 쾌적하고 건강하게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말 일상의 쉼표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마음도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고 적절하게 있을 곳, 그 포인트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네, 그래서 좋아요. 정원 한쪽엔 카페가 있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정원을 배경으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거나 연인과의 데이트, 친구들과의 수다 장소로도 손색 없었습니다. 뭐 잔디도 있고 그 풍경도 볼 수 있어서 그냥 감성적인 느낌? 요새 말 그대로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조용히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은 가꾸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내어주는 곳.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기꺼이 정원의 일부가 되는데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더니 근사한 풍경과 삶의 여유까지 눈앞에 펼쳐지네요. 수목원 같은 큰 웅대한 그런 수목도 없는 집입니다. 그냥 순전히 우리 색깔, 우리 가족의 느낌, 이쪽 산하에 맞는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나가길 바라고요. 자식까지요. 이번에는 제천으로 갑니다. 이곳에도 아주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그림 같은 정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심어놓은 다양한 나무와 돌들이 예뻐도 너무 예뻐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 들어오는 순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정원인가요? 예, 저희 정원은요. 민간 정원 충북 2호로 지정된 정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는 그냥 정원인 건가요? 아, 카페로 운영하면서요. 예. 민간 정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었어요. 민간 정원은 정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민간 정원답게 곳곳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4층 다육탑이라는 재치 있는 이름의 조경석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걸 쌓아 올리고 이 작은 다육식물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다양한 나무들 가운데 두부송이라 이름 지은 소나무도 있었는데요. 한 뿌리에서 자라 두그루 나무가 된 두부송이. 마치 부부의 연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네. 이 돌... 거의 6, 네. 6m 정도? 6m? 네, 6m 정도. 와, 왜냐하면 땅에 박힌 게 네. 1m가 넘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야, 이 돌이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큰데요. 이건 어떤 돌인가요? 저희가 이 돌의 이름을 예. 천기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용두산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산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받으라고 이런 모양으로 두었거든요. 근데 돌 모양이 이게 머리 쪽이 하늘을 향하고 기도하는 형상이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천기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크기도 크기지만 소망을 이루어주는 돌이라는 뜻이라 더 눈길이 가는 조경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치 커다란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석도 놓여 있었는데요. 정말 똑같죠? 돌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전망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근사한 정원을 갖추기까지 최연주, 장학봉 부부의 오랜 노고가 있었답니다. 지난 20여년간 마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집을 만들듯 이 정원을 가꾸고 돌봐왔다네요. 텃밭을 이제 많이들 가꾸시는데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근데 텃밭은 일단 심으면서 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수확을 하면 그게 끝이고 다음 해에 또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원은 작은 묘목을 심어서 굵어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게 꼭 자식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굵어져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 정원은 그렇게 성장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부부와 함께 성장한 이 멋진 정원을 부부만의 공간으로 하기엔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이곳은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근사한 카페를 만들어 이곳에서 커피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근사한 정원이 펼쳐져 있으니 차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담을 수가 있네요. 물론 정원에서도 차 한 잔의 여유가 가능합니다. 싱그러운 바람과 나무가 건네는 이야기와 자연이 주는 아늑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곳. 이야, 좋다. 시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힌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도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이게 생기고부터는 자주 왔었어요. 오면 이제 여기 정원도 넓고 여기서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밖에서 안에서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삶의 여유가 필요할 때 풍경 좋은 이곳에서 시간을 잠시 멈추고 여유 한 스푼 담아가세요. 늘 하던 대로 나답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가꾸고 우리 두 부부 건강하고 또 오셔서 이렇게 기분 좋게 쉬시다 가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정원은 사랑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성껏 가꿔야 채워지는 곳도 있죠. 그리고 머물면 여유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민간 정원에서 시간을 잠깐 멈춰 세우고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보세요.